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매매는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계좌 수익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정종택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수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퍼포먼스는 조금 약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좀 수급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척하면서 미끄러진 종목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이상 좀 주가는 강하게 못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 좀 수급이 또 쏠리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들은 약간 지지부진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분명하게 좀 시세가 나왔거나 또는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다지고 올라가주는 그림들을 연출한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중소형주들도 강하게 좀 슈팅 나올 수 있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에서 그래도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요인 또 부채 협상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간 증시 점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채 한도 협상 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이 결국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타결이 되리라고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너무 좀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뭐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도 시장의 변동성도 꽤나 많이 컸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해결은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좀 마이크로적으로 좀 시장에 좀 부침을 주고 있는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기초통화를 다루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달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로벌적으로 동맥경화, 자금에 대한 동맥경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과도기에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섹터에 대한 얘기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2차전지가 좀 주춤하면서 또 반도체주가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체크해 볼게. 엔비디아는 일단 호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요. 시간에서 네. 거의 30%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그 올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했는데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30% 가까운 상승을 했다라는 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벌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결국 이제 AI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쪽에서 돈 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요일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칩 설계하는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땐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궁극에는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이제 주가가 반영됐다고 한다면 2, 3, 4분기에도 엔비디아처럼 AI로 인해서 또는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섹터 쪽에 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날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 큰 대형주가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돈을 좀 잘 버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제가 호실적으로 얘기 드렸던 뭐 피네치테크라든지 메커스 이런 기업들 보면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접근하신다면 분명하게 2분기 실적도 좋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들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생겼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비롯해서 뭐 장비주라든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 대비 양호한 성과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반도체주들 하나씩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주인데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잘 달리다가 요즘에 주춤하기는 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주춤한 기회를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포인트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딱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25년 실적을 땡겨올 정도로 많이 반영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투자를 약간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뜻은 결국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은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나와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기별로 좀 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이번 주 목요일 날 업황은 안 좋았지만 빨간불을 피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장기평선 밑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차라리 기회는 분명하게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해주신 말씀은 2차 전지 주 내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종목별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들 확인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또 못 올라간 2차 전지 섹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또 전문가님 방에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이따가 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용인데요. 조선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또 소리 없는 강세를 좀 보였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예, 예, 맞습니다. 1분기에 뭐 흑자 전환한 삼성중공업을 좀 저는 눈에 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일전에 주식 컨텐츠에서 얘기 드렸던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1분기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삼성중공업 제외하고는 컨센을 좀 하회했다든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 기술적으로도 장기평선을 돌파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들,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저는 실적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뭐 1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결국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2, 3, 4분기에도 실적이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선 섹터에 대한 얘기를 최근 동안 얘기를 들어보자면 수주 맞는데 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판 가격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적으로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실적이 찍히겠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타 실적 대비해서 잘 안 갔던 좀 섹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올해 남은 기간 보여준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들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또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시점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중에 도움받으셔야 또 직접적인 계좌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또 정중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정중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그리고 추후에 채널을 통해서 또 노란톡방까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실시간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고 이제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궁극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섹터, 종목, 교육, 공부 궁금하신 분들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결국 종목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종목 메디아나입니다. 타이틀은 이제 호재 없이 급등했다라고 해주셨지만 뭐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맞습니다. 중국에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간 특징지에서 꽤나 많이 다뤘던 기업인데 1분기 실적은 사실 밋밋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가 많다는 표현을 이 종목한테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원격 의료라든지 그리고 제세동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의료 쪽이라 엮일 때마다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지글지글 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좀 재료 모멘텀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공부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린 이후부터의 주가 흐름은 매우 유심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간 특징지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이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많이 연구하다 보시면 또 그런 종목들을 선취매하실 수 있는 기술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니까요. 최대한 많은 종목들 많은 시간 또 분석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i3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실적 좋은 것은 또 기본이고 누리호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누리호 관련된 모멘텀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높게 좀 나왔고요. 이번 1분기 실적 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스코어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고요. 네. 1분기 실적이 잘 찍혔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 기조가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지난주에 경신하고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2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면 좋은 수익을 거둬낼 수 있는 훌륭한 좋은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인 호재가 또 풍부한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i3 시스템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KSP인데 이제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성장을 했다. 일단은 시작부터 좋은 실적을 내면 연간 기준으로도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1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8억이니까요. 단순히 이제 산술 평균적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게 뭐 등락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 첫 단추를 잘 꿰맸기 때문에 2, 3,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더 높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장중에는 파란불이다가 장 막판에 빨간불을 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좀 막판에 좀 저가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주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장 종료 시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밑꼬리를 단다는 것은 싸게 사고 싶은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곧 하방 경직성을 의미하고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인데 떨어지지 않을,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네. 1, 2%만 움직여도 그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방 경직성이 튼튼한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하방 경직 튼튼한 기업들 이꼴 저는 이제 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하방 경직성에 대한 개념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고 하방 경직성이 있는 실적주를 사면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아, 정확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제 이따가 또 교육 시간에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교육 내용도 같이 가져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네, TKG 휴캠스라는 종목입니다. 경쟁사 반사이익이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어떤 반사이익일까요?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글로벌 1등 사업체는 이제 바스프라는 기업인데요. 네. 독일계 기업입니다. 근데 동사가 이제 이 TKG 휴캠스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물량들이 이 TKG 휴캠스로 좀 넘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공장을 닫았다는 건 그러한 물량들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좀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은 견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이 회사 이제 원재료 가격도 좀 질소가 낮아지는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원가가 낮아진다는 건 회사의 수익성이 또 좋아진다는 부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올해 실적이 만약 반영된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거둬낼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 관련해서 이 반사이익은 또 일회성 요인은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를 발생시키면서 영업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거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기 때문에 네, 친환경 관련주로 또 분류될 수도 있겠죠. 이 탄소 배출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유럽 시장 마찬가지, 국내도 마찬가지, 미국도 그렇고 결국은 순 유출되는 탄소 배출 양을 제로로 만들자라는 움직임들 몇십 년 안에는 또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피츠로셀인데 1차전지 이외에 2차전지로도 사업을 확장한다. 물론 요즘에 2차전지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차전지와 2차전지 뭐가 다른 거야? 요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면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1차 전지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뭐 리모컨에 들어가는 번전지들을 1차 전지라고 하고요. 그건 이제 1차 전지 쓰고 나면은 바로 버리잖아요. 네. 재충전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일 텐데, 그러면 이쪽은 이제 사용산업 아닌가요? 지금 이제 ESS 쪽으로 해가지고 저장전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1분기는 약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동 기업의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더 투자에 대한 팁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 이제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전년 동기 그 전분기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잘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 3분기가 성수기라서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이제 IT 기업들은 1분기 때 적자를 기록하고 2, 3,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계절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랑 실적을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투자의 팁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라는 게 뭐 무조건 잘 나왔다 이게 아니고 컨센서스 대비로도 중요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또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냐 이것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어떤 회사가 이제 단일 사업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ABC 뭐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부에서 지금 실적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업부가 앞으로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좀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솔루엠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자표식장치에 대한 성장률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고속 성장하는 산업군에 대한 데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2등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고속 성장할 수 있는데 또 높은 밸류를 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또 높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간 특징주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또 주말이기 때문에 경제 일정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연휴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고 올해 처음 이제 석가탄신 관련된 대체 공휴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푹 쉬어야 또 공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체력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리프레시를 좀 하셔가지고 쉴 땐 쉬고 또 주식할 땐 또 열심히 주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쉬어야지 또 매매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휴 기간 동안 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 장도 천천히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국 지표입니다. 5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에서 형성돼 있나요? 계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ISM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좀 선행 지표로 좀 볼 수 있어요. 네. 이 지표 자체가 이제 50 언더에 있다고 한다면 경기 좀 후퇴, 경기 좀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종목 장세를 좀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뭐 이번 주에 좀 실적을 발표한 이제 미국 기업이었던 이제 아베크롬비라는 기업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윤은 낮아질 거고 기업의 이윤의 하부라고 할 수 있는 증시도 결국엔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방이 많이 갇혀있다는 시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시장보다는 어떤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좀 어닝을 좀 걷어내다 보니까 좋은 주가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결국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받쳐주는 기업이어야만 많이 지수를 넘는, 뛰어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런앤런 시간에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기업, 대기업이 뭐 어떤 좋은 실적을 냈다, 나쁜 실적을 냈다, 한국 기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조금 더 정확한 주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 뭐 공부에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또 공부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공부들 또 런앤런을 통해서 많이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역시 미국 지표입니다. 네, 5월 고용 동향 보고서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와도 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지표는 계속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탄탄한 지표들로 인해서 증시도 계속적으로 좀 출렁이었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 지표가 탄탄하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FOMC 연준 위원들한테 단초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용 지표는 좀 둔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나오는 지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둔화가 좀 돼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국내 금통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동결을 진행을 했고요. 미국과 이제 기준금리 차는 1.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지금 그러한 금리 차이 자체도 환율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악재로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결국 미국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금리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환율을 계속적으로 발목 잡았던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서 기준금리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우리나라는 좀 인하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호가들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네. 부분들이 하반기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뭐 외화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이 기존에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뭐 유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가 된다면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미국과 이제 한국을 저는 이제 이렇게도 비유를 하거든요. 이제 그 메이저 은행과 약간 저축은행. 아, 네, 1금융권, 2금융권. 네, 그렇죠, 그렇죠. 1금융권, 2금융권이라고 한다면 네. 두 금융권의 금리가 비슷하면 1금융권에 많이 돈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보시면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국내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동결한 부분이 또 있지 않나 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볼게요. 네, 일본 이슈인데 스가 전 일본 총리가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이슈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접점이 있는 섹터와 업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사실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업들도 소재, 반도체 소재에 좀 강한 기업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이제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접점을 좀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이제 2018년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제재를 하면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 국산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한테 보면 반사익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도 소재에 대한 리스크를 일본 기업한테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애플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납품 자체를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많이 받아오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기업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BOE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이제 애플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공부하죠. 연속성상 놓고 공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의 이슈가 이제 하나의 이슈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연계해서 뭐 다음 이슈, 4차 산업 뭐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이제 엮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좀 복합적으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경제 일정 체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런앤런의 또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합시다 코너인데 오늘은 어떤 강의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총 복습을요. 네. 캔들과 이제 패턴 딱 다섯 가지씩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캔들 다섯 개와 패턴 다섯 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또 런앤런에서 말씀드리기로 했었던 강의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을 또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강의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에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많이 강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간간이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캔들과 패턴 딱 다섯 가지씩만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활용도가 높은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 캔들, 음봉 캔들, 십자형 캔들, 그리고 망치형 캔들, 역망치형 캔들 좀 얘기 드린 적이 있고요. 뭐 일전에 얘기 드렸지만 역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매우 매우 중요한 캔들이라고 얘기 드리면서 매집봉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총 봉습 시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오늘 강의만큼은 꼭 10번 이상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도 접근하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실적,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통해서 그 기업의 목표 주가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는 실적 대비 현재 동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툴이고요. 제 왼쪽에 있는 툴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툴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래량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는 테크니컬한 부분의 활용도가 높은 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유례 없었던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요. 지금은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걷어들이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죠. 작년부터 연준이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0.75%포인트씩 올려왔던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 유동성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화폐가 많이 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화폐가 많다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그런 어떤 자산의 거품들을 빼기 위해서 화폐를 걷어들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투자를 한다는 건 한계치가 있고요. 나 손절선 잘 잡고 투자할 거야.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계속 손절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방 경기 시선이 튼튼하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업사이드가 많이 높여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실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겸해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캔들 다섯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색깔은 빨간색이죠.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봉 캔들 같은 경우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제 왼쪽에 보시면 시가와 종가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종가가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으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얘기 드린 음봉 캔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간단하게 어떤 그날 있었던 주가 흐름을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중요한 주가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날 시장에 시작했던 가격, 시가고요. 시초가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종가, 그죠? 그날 장 마감됐을 때 찍히는 가격, 종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 일봉 캔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위치된 게 고가,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저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종가, 그리고 고가, 저가에 대해서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한 번 더 뎁스를 나가보자면 시가와 만약에 양봉 캔들에서 시가와 저가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밑꼬리가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종가와 고가의 가격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윗꼬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윗꼬리가 없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시작했던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시가가 찍히겠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그날 최저 가격을 찍었고요. 저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그날 고가를 찍고요. 조금 밑에 내려와서 종가 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에 의해서 캔들 모양이 만들어진다. 캔들 모양 속에는 수많은 주문들이 체결이 되면서 만들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다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의 주창하는 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모든 게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 중요하고요.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매집봉의 시가는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실적주들은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 반드시 상당히 확률 높은 확률로 높게 올라간다. 라고 얘기 드린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채널에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다 1강부터 순차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오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봉 캔들 핵심은 하나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캔들이 나온다라는 게 양봉 캔들이고요. 음봉 캔들은 파란색 캔들이죠.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선호하지 않는 캔들입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이 자리가 바로 시가가 되고요. 시가보다는 종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파란색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양봉 캔들과 똑같습니다. 시가와 종가의 위치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밑꼬리와 윗꼬리의 차이도 저 자리. 그러니까 양봉 캔들에서는 고가와 종가 차이가 윗꼬리였잖아요. 반대로 시가와 고가 차이가 윗꼬리고요. 그리고 여기 밑꼬리 같은 경우는 저가와 종가가 음봉 캔들이고요. 양봉 캔들에서는 바로 시가와 저가 차이가 밑꼬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의 차이는 시가와 종가 위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십자형 캔들입니다.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몸통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가와 종가 차이, 종가의 차이가 몸통이 크기고 그 위치에 따라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결정이 되는데요. 시가와 종가가 똑같기 때문에 몸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활용해 보자면 시가 종가 차이가 없으면 이러한 몸통이 없는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날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이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십자형 캔들을 활용할 때는 바닥권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하락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 하나의 일봉 캔들로 주가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흐름들은 실적에 기반해서 좋은 타이밍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을 우선 선별해 놓고요.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차츰차츰 높아지면서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고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정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회사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또 일전에 주가 생애주기 이론으로 좀 강의를 드렸습니다.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하고 정배열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망치형 캔들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꼬리가 달리는 거죠. 그렇죠? 밑꼬리가 달리는 건데요. 제가 일전에 강의 드렸던 거, 이 망치형 캔들과 단기 이평선이랑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11일평선이 있고 21일평선이 있는데 이 종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 11일평선 밑으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밑꼬리는 21일평선 내려가는데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주간특징으로 다뤘던 비즈니스온 기업 보시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망치형 캔들이 연출이 되면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망치형 캔들과 11일평선, 21일평선을 일봉 차트에서 결합시켜서 보셔야만이 활용도와 적중도가 높다는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시면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제가 보실 수 있게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역망치형 캔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선호하지 않는 캔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분출됐다가 내려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망치 모양 캔들인데요. 이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망치형 캔들이 장기평선 위에서 장기평선 밑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거래량이라는 개념을 지켜서 접목시켜서 매집봉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매집봉 얘기 드릴 때 제 실적 성장주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들은 이러한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트렉스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엄청난 시세가 났던 그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만들고 있습니다. 지수는 부러졌다라고 하더라도 모트렉스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있게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을 겁니다. 매집봉의 기준은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실려야 되고요. 지지선 부근, 그죠? 바닥권 부근에서 나왔을 때 신뢰도가 높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옵틱스라는 기업이고요. 주간 특징 중에서 너무 많이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주주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역망치형 캔에 나왔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그동안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아마 12,000원까지 치고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역망치형 캔들에서 매집봉이란 걸 간파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좋은 흐름들을 걷어내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었습니다. 적자 기업이었고요. 22년에 흑자 전환, 1분기에 흑자 기록하면서 분위기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역망치형 캔들 자체는 엄청난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 역망치형 캔들이 또 있습니다. 거래량이 또 많이 실렸고요. 보시면 여기 시초가 안 밀리면 결국 주가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수렴하면서 우상향 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매집봉 세우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고요. 그렇죠? 다시금 여기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또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꼭 오늘은 이 역망치형 캔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집봉의 개념에 대해서 실전 사례까지 좀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패턴 5가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요. N자형 패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다룰 패턴의 근간, 모태가 되는 패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여기서 하나만 더 그으면 이중바닥 패턴이 될 거고요. 여기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역해 되는 숄더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 패턴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 파동을 놓치고 두 번째 나온 저 눌림목 자리, 이런 자리들이 N장 패턴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자리는 거고요.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전 저점보다 높게 못 만들고 내려가는 기업 많습니다. 대신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저점을 높이는 바닥을 만드는 이 첫 번째 눌림목 자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N자 패턴의 좀 변형인데요.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지는 형태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우선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N자 패턴 만들었고요. 두 번째 N자 패턴 만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가지 핵심은 저점을 계속 높여나간다는 겁니다. 저점을 높여나간다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역망치형 캔들 나오면서 시세 분출됐고요. 다시 한번 바닥만 또 올라갑니다. 그만큼 제가 얘기 드렸던 캔들, 매집봉이라는 캔들과 패턴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주가가 내려왔을 텐데요. 다 지금 실적을 보여줘야만이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만큼 실적은 어차피 분기마다 발표가 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서치를 해놓고 분류를 해놓고요. 관심 종목에 딱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패턴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을 접목시켜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물들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SC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다루긴 했는데요. 제가 만들 당시만 주가는 2,000원이었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거래량 높아지고 있고요. 2년 적자 기록이 작년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다.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쉬어가고 있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 친구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눌림목 자리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캔들이죠. 망치형 캔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보시면 종가는 최대한 11이평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빨간색 선은 11이평선이고요. 파란색 선은 21이평선입니다. 근데 보시면 밑꼬리가 21이평선을 계속 닿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주가는 시세가 엄청나게 분출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N자 패턴의 반대형이 되면 이제 하락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팬들, 패턴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들 보시는 패턴이 바로 다중바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외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이전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수급이 붙어주면서 시세가 난다. 이게 이제 이중바닥 패턴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포인트는 두 번째 만들어지는 저점이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두 번째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도 좀 보시게 된다면 L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료 만들 당시에도 한 78,900원 정도였습니다. 주가는 10만 원까지 좀 올라갔었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요. 밑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과 패턴, 그러니까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캔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형 캔들이든 망치형 캔들이든 역망치형 캔들이든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접근하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신다고 한다면 확률 높은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건 이제 쌍봉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그렇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패턴이 된다. 그래서 상승하는 패턴의 반대 개념은 하락 패턴이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중 쌍봉 팬더 만들면서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중바닥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한없이 내려가지도 않고요.
한없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실적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주가는 들어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실적 패턴을 놓고 보시면서 그 가운데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테크니컬한 부분을 기술적 분석에 공부하셔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형 패턴은 이제 역헤드인 숄더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 드렸던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죠? N자 패턴이고요. 이런 패턴은 역 N자형이기 때문에 하락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역헤드인 숄더 같은 경우는 상승형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이 오른쪽 어깨 자리를 노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강한 흐름을 연출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캔들 다섯 개 그리고 패턴 다섯 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턴 같은 경우 상승 패턴은 반대 모양이 되면은 하락 패턴이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다섯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적산병이니 흑산병이니 뭐 색별형이니 너무 많은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쓸 수도 없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캔들과 패턴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채널 주시면 제가 한 거 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샵3772로 정종택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요. 바로 채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하시고요. 이상으로 맛있는 정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강의는 반복해서 보셔야 이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오늘 방송 처음 봐서 지난 강의 못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방송 말미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평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멘트로 준비하셨나요? 네, 이벤트 없는 공백기입니다. 그중에서 분명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힌트를 드리긴 했지만 장기 이평선 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조금씩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주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런앤런을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여있는 강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나 이런 부분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얘기도 뭐 간단히 해보면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이번 주에 좀 주춤했는데 연휴가 끝난 다음 주부터는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평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강한 좀 수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장기평선 돌파한다고 한다면 코스피는 다시 한번 좀 전고점까지 달릴 수 있는 자세가 됐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넘어서서 정배열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강한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6월 달 예정되어 있는 FOMC 전까지는 큰 이벤트가 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부진했던 증시 자체도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는 시즌이 도래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종목에 대한 개별 모멘텀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대형 이벤트가 부재한 시기에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 이슈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끊임없이 또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가 헤어지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특히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어쨌든 매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 도움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통해서 많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리니까 모든 정보는 채널 추가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QR코드로 채널 추가가 안 되신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가 문자로 갑니다.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고 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노란 톡방까지 들어오시면 충분히 매매하시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시황, 섹터,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 아낌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네,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